옷을 입을 때 여러분들이 가격 다음으로 신경을 쓰시는 게 퀄리티일 거예요. 근데 요즘 퀄리티가 괜찮은 옷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퀄리티가 올라갈수록 가격대도 높아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큰 기업, 이제 규모가 꽤 있는 회사에서 전개하는 그런 브랜드는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퀄리티의 제품들을 좀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져온 브랜드는 새드스마일이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이번에 봄 신상들을 쫙 입어보고 이제 코디를 해본 결과 제 생각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조건들에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스타일링한 옷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릴 첫 번째 룩은 첫 번째로 제가 입은 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스티치 자켓을 활용한 룩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넣은 이유는 가장 이제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넣어봤고 이번에 나오는 세드스마일 옷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자재가 일단 전부 다 직접 개발한 그런 부자재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마저 이제 퀄리티에 신경을 쓴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보시면 여기 포켓 부분에 이렇게 아웃포켓, 포인트 라벨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약간 빼서 스타일링을 해주시면은 이제 브랜드 택처럼 굉장히 재밌게 코디에 이제 포인트를 좀 줄 수가 있고 이제 밑단에 이제 비조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아우터의 핏감을 좀 본인의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지퍼 같은 경우에는 무광 니켈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본인의 스타일링의 그런 감성을 살리는데 얘가 좀 이제 해가 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스티치 자켓이 이 배색 컬러와 그리고 스티치 라인이 굉장히 잘 맞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얘가 포인트도 될 뿐더러 스타일링적인 요소로 적당히 활용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잘 들어갔고 마감 퀄리티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매치한 롱슬리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넉넉하게 좀 핏감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입었을 때 레이어드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후디랑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괜찮고 이런 어깨 부분이나 이제 소매 그리고 전반적인 립 이런 부분이 스티치 라인이 포인트도 되면서 굉장히 견고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원단감 자체도 일단은 밀도감이 있는 그런 원단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늘어지는 핏감을 싫어한다 하시는 분들이 입으시면 꽤 괜찮은 그런 롱슬리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같이 매치한 팬츠는 아우터와 동일한 그런 원단감으로 들어가 있어요. 셋업으로 입어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에게 저는 많은 스타일링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다른 컬러를 선택해서 한번 입어봤어요. 이제 면 100%로 특유의 그런 거친 원단감이 특징인 팬츠입니다. 그리고 허리단 원턱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핏감이 조금 더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팬츠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리벳이라든지 이런 디테일을 보면은 자체 제작한 그런 리벳이 들어가서 아우터나 이런 아이템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부분까지 꽤 신경을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코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스티치 코튼 자켓을 활용한 스타일링입니다. 여기서 제가 스타일링을 조금 다르게 풀어나가 봤어요. 안쪽에 다른 원단감의 나일론 셔츠 자켓을 함께 매치를 해가지고 레이어드로 조금 포인트를 준 그런 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자켓과 동일하지만 이제 패턴적으로나 이제 컬러적으로 좀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솔직히 말하면 코디적으로 얘가 훨씬 더 쉽죠? 이런 아이템을 함께 매치를 해줬고 카라 부분은 이제 나일론 자켓과 이렇게 겹쳐서 좀 스타일링을 해가지고 포인트를 줬어요. 얘가 이제 여유있는 실루엣의 립스탑 셔츠 자켓입니다. 이런 셔츠 자켓들은 정말 이제 봄까지 활용을 할 수 있고 좀 굉장히 얇은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초여름까지도 이제 반바지랑 함께 매치하면 코디하기가 정말 쉬운 자켓이죠. 얘가 정말 초경량입니다. 얘가 워셔 가공을 통해서 텍스처가 훨씬 더 살아있는 그런 셔켓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면에 이런 플랩지는 이런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통기성이 훨씬 더 괜찮고 안쪽을 살짝 열어보면은 메쉬 소재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퀄리티적인 부분을 신경 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컬러감 자체도 제가 입은 이 컬러감과 그리고 다양한 컬러감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청량한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어서 여름까지도 데일리한 아이템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셔츠 자켓입니다. 그리고 팬츠는 아까 입었던 그 팬츠의 다른 컬러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진한 그런 베이지 컬러감의 팬츠를 착용을 해가지고 위에 입은 네이비 자켓과 컬러적으로 조금 조합을 맞춰서 한번 해줬습니다. 안에 입은 롱슬리브는 아까 입었던 롱슬리브의 화이트 컬러 버전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스티치 라인이라든지 고밀도 원단감은 동일한 제품이고 이제 제가 입은 이런 코디에다가 이 나일론 셔켓을 허리에 묶어서 스타일링을 해주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인 셔츠 레이어드 느낌을 이 셔츠 자켓으로도 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코튼 후드 자켓을 활용한 코디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스티치 라인이 굉장히 포인트로 들어가 있잖아요. 전반쪽으로 좀 블랙 컬러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스티치 라인이 훨씬 더 돋보입니다. 후디 같은 경우에 탈부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이제 탈부착으로 좀 빼서 혹은 붙여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스티치 디테일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안쪽에 이제 럭비티랑 함께 매치를 해줬어요.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들어가가지고 레이어드 했을 때도 괜찮고 단품으로 입어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레이어드를 해줬을 때는 이렇게 카라 부분을 살짝 세워서 포인트를 주면은 핏적으로나 디테일적으로 확실히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이비 컬러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팬츠들과 동일한 제품이지만 이렇게 컬러적으로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컬러로 팬츠를 끌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코디에는 이런 클락스 종류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클락스랑 함께 매치를 해줬고 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코디를 하실 때는 안쪽에 좀 스트라이프 패턴의 아이템들을 함께 매치하시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라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포인트 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주 활용을 하시는 후디 윈드브레이커를 함께 착용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컬러감이 그레이 컬러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이 그레이 컬러와 네이비나 올리브 이런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쪽에는 후디를 함께 매치를 해줬습니다. 이 후디 같은 경우에는 네이비 컬러로 들어갔고 이제 얘가 면 그리고 폴리 혼방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고밀도의 그런 면 폴리 혼방으로 돼 있어서 입었을 때 착용감이 굉장히 탄탄한 편이에요. 그리고 얘가 촉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안감 같은 경우에는 얘가 줄이도 아니고 기모도 아니고 입었을 때는 부드러운 착용감 가지고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네오프렌처럼 약간 부드러운 느낌인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이런 접합되는 이런 봉제 부분이 갈라삼봉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탄탄한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매 부분에 굉장히 독특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소매 부분을 이렇게 원통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이렇게 원단을 세 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금 더 입체적인 실루엣이 나게끔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전면부에는 이렇게 스크립트 로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 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후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덤블워싱이나 텐트 가공이 들어가서 내구성으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막 걸쳐주셔도 괜찮은 그런 후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 코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셔켓을 활용한 룩인데 이제 셔켓 컬러감을 좀 어두운 컬러감으로 가져갔습니다. 안쪽에는 앞에서 보여드린 후디를 매치했어요. 근데 이 후디 컬러감이 이제 봄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좀 캐주얼한 컬러감을 함께 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봄에 입어주시면은 컬러적으로 굉장히 계절감과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캐주얼한 느낌으로는 이만한 코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셔켓이라든지 후디나 이런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집에 가지고 계시는 그런 아이템들로 비슷한 컬러감으로 이런 느낌으로 코디를 하시면은 이제 봄에 잘 어울리는 코디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팬츠 같은 경우에 데님 팬츠를 함께 매치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원턱으로 여유 있는 그런 핏감을 보여줍니다. 솔직하게 이런 아이템들은 어느 코디에 붙여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일론 셔켓이나 후디와 함께 매치해도 어색함 없이 잘 빠지는 거 볼 수가 있고 이 컬러감에 이제 팀버랜드를 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 중에 하나인 팀버랜드랑 함께 매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캐주얼한 무드의 셔켓 코디를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이런 느낌으로 매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슷한 컬러감이 있으시다면은 코디적으로 만 활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얘도 마찬가지로 셔켓을 활용한 룩인데 아 이번에 제가 이 셔켓을 좀 많이 넣은 이유가 얘가 은근히 퀄리티나 이런 디자인적으로 너무 괜찮습니다. 이런 포켓 부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포켓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들어갔어요. 살짝 두껍게 들어가가지고 비침도 없을 뿐더러 이 셔켓에서 이 포켓 부분이 은근히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면에 이런 플랩진의 이런 디테일 그리고 안쪽에 메쉬, 안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아이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맨투맨이랑 함께 착용을 해줬어요. 이 맨투맨 소재감 자체는 앞에서 보여드린 후디와 똑같습니다. 고밀도의 코튼 폴리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성도 상당히 괜찮을 뿐더러 갈라삼봉으로 들어가서 이런 마감 퀄리티까지 챙긴 제품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감이 뭔가 조금 오묘하게 나와가지고 이런 컬러감과 매치하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매치를 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쓴 것처럼 나일론 볼캡이나 이런 거 있으시다면 가지고 계시는 거 함께 매치하시면 굉장히 데일리하게 잘 어울릴 겁니다. 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비 컬러로 빼가지고 비교적 좀 캐주얼하게 한번 풀어나가 봤습니다. 저는 이제 나일론 셔켓 코디 중에서는 얘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컬러적으로 이제 디테일적으로나 이런 나일론 셔켓은 한 벌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은 분명히 이제 봄 스타일링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새드 스마일 제품들로 여러분들에게 봄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일단은 브랜드 자체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셔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번 봄에는 한 번쯤은 입어보시면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